우리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그러면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라는 말을 잘 기억을 하세요. 하시고 다음 문제를 하나 낼 테니까 여러분 산돼지의 그 어금니가 사라지는 것은 산돼지의 그 어금니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자,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 순간을 과학자들이 이거를 실제로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꺼졌다 켜졌다는 것이 이상구 박사가 만들어 놓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에피제네틱스 그 후성 유전자 학자들은 이거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꺼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자, 어디냐면 자, 요거 뭐예요? 염색체. 염색체는 뭐 뭉치? 실뭉치. 실은 유전자. 그러니까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입니다. 아시겠죠? 유전자 뭉치. 자, 인간의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몇 개 있다? 23개 있다. 자, 인간의 세포 안에 보니까, 야, 염색체가 23개 있어요. 근데 맨 이 한가운데 이 염색체에 초점을 딱 맞춰가지고, 과연 실뭉치인지 아닌지 보겠습니다. 아, 점점 확대합니다. 실뭉치 맞죠? 그렇죠. 예. 네, 실뭉치예요. 이게 실, 유전자예요. 이 유전자를, 실을 또 좀 더 확대해 보기로 하죠. 자, 무슨 형이에요? 나선형. 이 모형 유전자에는 뭐가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그 실제로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하러 있을까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히스톤이라고 불러. 아주 특별한 단백질이에요. 자, 유전자 실이 이렇게 있고 여기 히스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감겨요. 그 또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감기고 저 히스톤이 뭐 하려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오랫동안. 근데 이걸 연구를 쫙 해보니까 이 히스톤이 있는 이 부분의 유전자에 스위치가 있어. 스위치가. 스위치란 건 뭐 하는 거예요? 켰다 껐다 하는 게 스위치예요. 네. 저 부위에 스위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여기 이제 아주 자세히 나왔죠. 이렇게 있고 이 부위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 스위치가 있는데 뭐가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노란색 물질이 나타났어요. 요 노란색 물질 요거까지
우리 과학자들이 집어냈습니다. 아시겠죠? 집어내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화학 물질이에요. 이게 탄소 원자나, one carbon atom, 그리고 수소 원자 세 개, three hydrogen atom. 그래서 이렇게 전기를 띄고 있어요. charged. 그래서 이거를 화학자들은 메틸기라고 부릅니다. methyl 기. 한국말은 기고 영어로는 methyl radical 이렇게 부릅니다. 메틸기가 있어. 이 메틸기가 어디서 왔는지 나와 가지고 스위치 쪽으로 쫙 가요. 아, 지금 메틸기가 스위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유전자는 활짝 켜져 있어. 그래서 저 유전자를 끌어가요. 자, 이 켜져 있는 이 유전자를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켜져 있는 이 유전자를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메틸기는 뭐 하러 가? 끌어가요. 왜 끌어갈까? 암세포를 그동안 유전자를 켜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어떻게 다 죽였어.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 그러면 끝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이게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지, 이제 꺼지는지, 다 죽였는지, 덜 죽였는지 우리 몰라.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게? 저절로라고 그래. 저절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저절로. All by itself? 저절로. 그 이건 저절로가 아니지. 암세포가 다 죽어버렸는지 안 죽었는지 누군가가 뭐요? 아니까. 그러니까 다 죽으면 꺼지고 또 한 시간 후에 암세포가 우리 몸에 다시 생기면 어떻게? 이게 또 켜져.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저절로란 건 있을 수 없어. 그렇죠? 언제 암세포가 또 생겼는지, 얼마나 생겼는지, 얼마나 죽였는지, 아직도 얼마나 남아있는지, 다 죽었는지, 이건 우리 몰라. 우리가 내 스스로가 저절하고 있는 것은 아니야. 자, 그래서 암세포 다 죽으면, 아하, 암세포를 다 죽였구나. 그러면 이 유전자가 켜져가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계속해서 생산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뭐예요? 없죠. 그러면 꺼야지. 그렇죠? 그래서, 끌어가는 거예요. 자, 가서. 자. 끌어갑니다. 아, 쫙 가죠. 그렇죠? 가서 탁탁탁탁 올라붙으면 탁 꺼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런 것까지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다고. 내가 환자로서 조절하는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누군가가 되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겠죠? 암세포 죽여주려고. 이런 얘기할 때 이 두목님은 눈물을 흘렸어요. 네. 와, 그렇구나. 그만큼 나는 사랑의 대상이구나. 네. 누구, 그래서 누구의 사랑이 대상이야? 생기를 나에게 보내주는 그 누군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었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안 보이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랑이 실제로 뭐예요? 움직임으로 물질적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상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실제로 종교적, religious, 종교적 하나님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이야? 생명의 하나님이라. 우리 자꾸 종교,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어. 뭐 종교란 건 뭐예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을 정말 그거는 하나님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사람 돈만 잘, 돈 잘 벌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그런 차원으로 하나 이 생명의 하나님을 종교의 하나님으로 격하시켜 놓고 있어 지금. 이것이 심각한 오류예요. 우리 인간이 현재까지 범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잘못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살아있는 거다? 내가 살아있다니까, 내가. 이거를 분간을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실제로 살아있게 하고 내 몸에 수시로 암세포가 생기면 그걸 알아서 언제 암세포가 생겼는지 어디에 생겼는지 다 알아가지고 T세포를 보내고 거기다 유전자 T세포 안에서는 이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보내고 그래서 유전자를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고 자 이래서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다 꺼져요. 자, 그러다가 한 시간 반이 지났어. 아, 암세포들이 또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유전자 껐는데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또 다시 켜야지. 우리 보고 이거 알아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직장에 가서 일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몰라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하면 실수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 자, 암세포도 생겼어.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나도 몰라 지금. 그 암세포도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꺼진 유전자, 곧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다시 어떻게 켜져야 되겠죠? 나는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이상구는 의사라도 몰라요. 뭐 의사하면 다 아는 줄 아세요.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면 켜져야 되니까 켜지려면 이게 며칠기가 올라와서 이 스위치에 딱딱 붙으면 유전자 꺼지는 거예요. 그럼 켜려면 어떻게 하면 돼? 떼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되면 자 켜봅시다.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암세포가 생겼으니 유전자 켭시다.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며칠기들이 똑 떨어져 나가. 유전자 켜져. 그러면 여기를 복제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암세포를 다 죽이고 나면 또 이렇게 탁 꺼진단 말이야. 박수.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를 돌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 나는 암세포가 어디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다 조용하게 그렇죠? 그냥 우리가 만약 이거를 알면은 우리는 인사한다고 바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 인사 안 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주로 이런 현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때는 언제게? 어떤 때 제일 잘 일어나게? 네?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잘 일어납니다. 벌써 이 두목님은 벌써 강의를 줄줄 외요. 이렇게 알면 생기가 넘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 잘 봐주세요. 생기를 잘 받아. 그래서 여러분, 자, 또 보실까요? 자, 이건 T세포가 아니고, 이런 사진들이 다 이 National Geographic라는 데서, 그렇지, 유명한 잡지죠. 권위 있는, 거기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이거는 바이러스 것도 아니고 암세포도 아닌, 병균들이에요. 병균이 우리의 몸을 침투했을 때, 이 병균을 잡아먹는, 얘들은 바이러스는 못 잡아요. 병균을 잡는 그런 백혈구들이 있어요. 이 백혈구들이 착, 보면 백혈구들이 쫙 이렇게 본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표면이. 그런데 백혈구들을 가까이 가면 이렇게 이 표면에서 이런 실 같은 이 팔이 쫙 뻗어져 쫙 뻗어져 쫙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게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백혈구가 입을 벌려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아무 모르는 사이에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김정은이도 왜 아직까지 암 환자가 안 되고 살아있죠? 그 하나님이 김정은이한테도 그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김정은이 좀 그런 거 안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은 김정은이 같은 놈도 우리가 볼 때는 죽어 마땅한 놈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소중하대.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기준에서는 그런 놈은 사랑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런 놈도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조건 없어. 우리처럼 조건적 사랑이 아니야. unconditional, 무조건적 사랑이야. 여러분, 그래야 그 사랑은 무선적이요.
감동적이야. 그런 사랑이 다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끌어들이려면 백혈구가 입을 벌려요. 이 함정처럼 퍼져요. 그 이거를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 이 함정을 탁 닫아버려요. 그래서 백혈구 안에서 이 병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이런 것만 잘 되면 여러분이 암 걸릴 필요도 없고 뭐예요? 뭐 병균 때문에 병 걸릴 필요 다 모든 상황은 해결되도록 하나님이 해놨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며칠기가 이 노란색 물질이 이게 지금 유전자를 켜줘야 되고 끄고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야. 켜줘야 될때 켜지지가 않는 거야. 이 며칠기가 움직이지 못해. 그러면 이 며칠기가 이렇게 이동하고 움직이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지. 에너지. 여러분. 그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같으냐 하면, 여러분, 요즘 어린아이들, 꼬마들, 남자애들이 뭐 갖고 놀아? 예, 리모컨, 그렇죠? 원격 조정하는, 이제 장난감 자동차 같은 거쫙 하면, 자동차가 어떻게, 장난감이 쫙 왔다가 또 쫙, 해서 왔다가 또쫙 돌아서 가고. 요즘이야, 뭐다 이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거를 알지만은, 전파로 조절하고 있다는 걸다 할머니들도 알지만은,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서울 와가지고, 그 손자가 가지고 오는 그 자동차 보고, 막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럴게? 아이고, 부산 자동차는 이런 똑똑한 자동차가 없는데, 서울 장난감들은 이렇게 똑똑하구나.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누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몰라? 몰라. 그 장난감만 보고 있어. 와. 그래서 그것을 조절, 며칠기나 이런 백혈구들이나 이런 T세포들이나 이거를 다 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뭐예요? 영적 에너지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해? 영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예,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세히 탁 병균 하나하나, 그 바이러스 하나하나를 죽이고, 죽이면서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바로 생명이야. 우리의 생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사랑이야. 그래서 사랑과 생명을 구분하지 마세요. 예, 사랑이 곧 생명이고, 생기고, 생기가 곧 뭐예요? 사랑이야.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딱 깨닫고 나면, 와, 우리는 사랑을 생기, 내 생명을 유지해주고, 유전자를 조절하고, 이 노란색, 이 며칠기를 조절하고, 이래서 나를 구체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내가 아무리 김정은이 같은 나쁜 놈 악질이라도 차별 대우하시지 뭐요? 않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바로 생명인 거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 그것이 나의, 뭐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나의 유전자를 지금 조작하고, 조절하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생기, 생명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거는 정말 생기, 누구를 모욕하는 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그러니까 눈물의 씨앗이 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게? 조건적이야. 조건적. 예. 조건적 사랑은, 예. 어떤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난 너를 사랑하니까. 부디 나하고 결혼해줘. 그럼 결혼하기 전에 다 해주지. 뭐 또 결혼하고 나면 다 해준다. 그것도 조건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남편이, 요새 사업이 잘 안 돼서 좀 기다려. 그러면 뭐요? 아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방구석에 가서 운다고.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눈물의 씨앗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사랑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김정은이 같은 놈도 사랑하는 누구 중심적 사랑이야? 상대방 중심적이야. 그거는 나는 네가 아무리 악한 인간일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부디 내 품으로 돌아와라. 그걸 기다려주는 사랑. 그래서 이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요.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에 오셨던 이유는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한테 해준 거 없는데. 예수님이 문둥병 환자, 중풍 환자, 예, 뭐 절름발이 고치면서 조건을 붙인 거 있는 줄 아십니까? 아, 한 번도 조건을 단 게 없습니다. 네가 앞으로 내 말 잘 듣겠다고 약속한다면 고쳐주지. 아니, unconditional, 조건 없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우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무조건적 사랑은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은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만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뭐예요? 살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미친 소리지. 예.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대. 나는 지금 의사가 되려고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뭐 성경에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대. 그니까 하도 의의가 없어가지고, 제가 예수 믿는 그 학생들에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이거 믿어? 예수가 죽은 사람 살렸다네, 여기. 이거 니 믿냐고. 말을 못 하는 거야. 믿으면 믿는다! 그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뭘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유전,
켜진 유전자도 끌 수 있고 꺼진 유전자도 며칠기를 다시 떼서 켜줄 수 있고 이제 이 정도는 돼야지. 그것은 우리 인간은 조절할 수 없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존재만이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다.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저는 벌써부터 그때 의과대학 댕길 때부터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그때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정도로 이제는 증거가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신다. 누구나 막론하고. 근데 이런 일이 제일 잘 일어나는 것은 막 평균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잠을 자되 어떻게? 나쁜 꿈을 안 꿀 때 나쁜 꿈을 꾸면 여러분 우리가 뇌파가 무슨 파가 되는 거예요? 예, 네, 베타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베타파 내가 자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아주 나쁜 꿈을 꾸잖아요. 기분 나쁘고 막 도망가고 막 나도 막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튀어나오고 막 이게 누구야? 이거 이상구 맞아? 막 이럴 정도로. 그럴 때는 유전자 다 꺼져요. 무슨 뜻이 들어왔어? 나쁜 뜻이 들어왔어. 나쁜 영적 에너지. 자, 생기가 아니고 무슨 기? 사기 또는 살기가 들어왔어. 그거는 악한 영이 넣어주는 죽음의 기야. 우리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를 어떻게 막는 그런 사기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전혀 아무 꿈도 안 꿀 때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꿈을 꿔도 어떻게? 아주 좋은 꿈을, 예, 아주 행복한 꿈, 아름다운 꿈. 그래서 저도 나쁜 꿈을 많이 꿔요. 어떤 때는 이 꿈 다시 안 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변 보고 와서 또 누워서 눈 감으면 또 꿔. 연속극으로.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은 그 꿈 속에서 유전자가 꺼진다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때 제일 이런 현상, 그렇죠? 며칠기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제일 부드럽게 조화롭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그 나쁜 생각, 나쁜 의식으로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뭐요? 방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잠잘 때보다 더 이런 현상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때가요? 우리 두목님도 대답을 못하네. 그렇지, 생기가 들어올 때인데 어떤 때냐 이 말이에요. 잘 때가 제일 잘 되는데, 그러나 잘 때가 제일 잘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우리가 내 나쁜 의식으로 방해를 하지 않을 때, 그 난 자고 있을 땐 방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제일 잘 보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유전자를 제일 잘 쉽게 방해받지 않고
조절을 하실 수 있어. 자, 그러면 그 잘 때는 우리가 방해를 안 할 뿐이야. 그런데 만약 잘 때보다 방해를 안 할 때보다 이런 유전자 조절 현상이 더 잘 왕성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쉬운 답변을 하라고 질문을 했는데 상당히 차원이 높은 과학적 대답을 해서 이것도 문제예요. 그런 때가 언제냐 이 말이야.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방에 가서 울 때 감동받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박수치고 웃고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최고야. 그렇죠. 자기가 많이 해놓고서는 그럼요. 이 강의실에서도 감동받아서 그래서 제가 딱 볼 때는 아 이분은 나았다. 그 예상대로 딱 적중한 거예요. 여러분 뼈가 붙는 것도 부러진 뼈가 붙는 것도 어떻게 치유력이라 그랬죠? 그것도 생기야. 눈이 그러면서 지금 1년 2개월? 1년 1개월. 제 이제 참가를 계속 하시고 계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뉴 스타트 박사 되기로 작정을 했어. 다른 일은 관두고. 그래서 이 집은 부녀 간의 뉴 스타트 박사 되기로 작정한. 야, 저기 우리 따님이 오셨는데. 예. 그 우리 따님은 의료 인문학.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의료를 좀 인간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의료 인문학 쪽에 지금 박사가 되시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엄마가 벌써 인문 의료 박사 땄어 벌써 이분은. 그렇죠? 학위증이 없어서 그렇지. 제가 하나 만들어 드릴까? 이렇게 됐어요. 감동.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잖아.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왜 그 확실한 그 확신을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었던가. 이런 것이 이제 후회가 되면서 이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섬겨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하나님이 될게? 하나님의 섬기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님은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 인간들의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예요?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기 위하여 온 것이지 나를 섬기려고 하지 말라. 박수. 네. 자, 며칠기 보면 누가 섬기고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면 하나님은 더 열심히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한 3개월째 뼈가 부러졌나? 그렇죠? 그래서 이 팔목에 이 팔목 부러지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거는 붓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그래서 6주 내지 8주가 걸리는 보통 그렇게 걸려요. 근데 이거는
사주머니에 붙어버렸어. 왜? 생기를 왕성하게 받았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훨씬 더 감동하고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환자를 고치시고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안 믿어. 저는 그렇게 또 나아봤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나버렸네. 여러분, 저는 병이 아주 많았습니다. 30대 후반까지, 39살 때까지 병이 무지무지하게 15가지 병. 제가 다 세봤어요. 첫째, 30대인데 샤워를 했다 그러면 뭐예요? 샤워 그 시대 물이 안 빠져. 왜요? 머리카락이 빠져가지고 그 물 내려가는 데를 막는 거야. 그래서 물이, 그래서 발이 물에 잠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다면 또 머리가 엉성하고 또 빠졌고 빠져.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 목은 세포가 자꾸 죽어요. 그러면 머리털 빠지죠. 그리고 이제 축농증 때문에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축농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감기 걸리면 뭐예요? 감기 걸리면 목 소리가, 내 소리가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되잖아. 이게 이렇게 막 콧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맹맹이 소리가 나지. 이건 뭐냐면 이 우리의 동공, 뼈에 이게 동공이 이렇게 뼈로 된 이 열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문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 걸로, 그러니까 기타 여러분 치면 잘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 울리는데 뭐를 막아 버리면 그 구멍, 동그란 구멍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삥삥 소리 나지? 그렇게 딩딩 소리가 안 나요. 그거 꼭 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막으면 그 구멍 막는 거 꼭 같은 원리거든? 그러면 맹맹이 소리야. 그래서 저는 맨날 코 맹맹이 소리에다가, 그 다음에 이, 거기에 막히면 어떻게 되냐면, 그 안에 병균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면역력이 강하면, 동공 안으로 들어온 병균을 다 죽여버려. 아까 백혈구가 병균 죽이듯이. 그 하나님 다 죽여줘. 근데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게, 이 백혈구들이, 이 동공 안으로 들어온 이 병균을 못 죽여가지고 막 싸운다고. 그러면 이제 열이 나요. 그래서 맨날 열 나고 여기가 뻑적지근하고 그래서 날 그 젊은 애 맨날 들어누워서 막 기운도 없고, 예. 나는 어쩌면 어떻게 하면 이게 축농증. 그러니까 축농이 뭐냐면 이 동공 이 공간 안에 이 공간이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그다음에 여기 양쪽에 두 개, 총 여섯 개가 있어요. 그래서 잘 울려서 소리가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이모부가 부산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과장이었어. 그래서 이모부, 축농증 수술 좀 해줘. 축농증 수술 좀 해주이소. 그 이모부는 맨날 축농증 수술하다가 볼일 다 봐요. 출근하면 축농증 수술이. 그 맨날 하면서 제가 이모부
수술 좀 해주죠. 그러면 상구야, 수술을 한다고 안 낫는다. 뭐가 강해져야 나요? 면역력이 강해져야 낫는데 면역력은 어떻게 강하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런데 일단 수술하자 하니까 수술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 6개월, 이제 1년 후에 뭐예요? 또 재바로 또 재수술하고 재수술할수록 수술은 더 힘들어지니까. 상구야, 미안하다. 수술해봐야 완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농지, 그래서 농이란 건 뭐예요? 고름입니다. 고름이 축적된다고 그래서 축농증이에요. 왜? 이게 면역력이 약하니까 병균이, 아니, 우리 백혈구가 이 병균을 확실하게 못 죽여. 그러니까 계속 만성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만성적으로 미열이 나고 아주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뉴 스타트 하고부터 생기를 받고부터는 뭐예요? 이게 전혀 이제 염증 안 일어나. 야, 병균 들어왔다면 다 죽이니까. 그 증거는 뭐예요? 증거는 뭐냐면, 무좀은 곰팡이죠, 그렇죠? 발가락 사이에. 예. 그거를 제가 14년 동안 무좀을 알았어. 그런데, 뉴 스타트 탁 시작하고부터, 곰팡이가 다 사라졌어. 그러면 나는 암 환자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지. 그게 증거죠. 그래서, 혹시 무좀 안 좋아졌어요? 예? 무좀도 좋아졌죠. 그럼요. 면역력이 강해졌지. 이렇게 경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졌기 때문이야. 그러면 무좀도 없어졌어. 좋아졌어. 옛날에는 그러면 무좀약 아무리 발라도 안 나. 그러나 면역력이 강해지면 무좀 그냥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뉴스타트를 시작했는데 옛날에 있던 무좀이 없어졌구나. 그러면 암은 뭐예요? 암은 낫는 거예요. 내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확실한 증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농은 왜 생기냐, 고름은 왜 생기냐 하면, 이 병균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잘 안 죽고 해서 백혈구들이 그 병균을 잡아먹기는 먹었는데, 잡아먹고서 이 연약한 백혈구도 같이 죽어요. 그래서 병균하고 백혈구하고 같이 죽은 백혈구의 시체들을 농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래서 옛날엔 제가 손톱 깎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왜? 손톱을 깎으면 이 맨 끝머리, 그렇죠? 이 구석에 뭐 잘못 깎으면 뭐요? 이렇게 까끌까끌 해서 다 잘 안 깎인 거 있죠. 그럼 그거를 어떻게 자꾸 긁히니까 어떻게 그걸 뽑아요. 그럼 거기 또 병균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이제 양쪽, 이 손톱 양쪽 끝이 벌겋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 면역력이 약하면 정말로 고통스러워. 그 이제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럴까봐 손톱 깎는 게 무서웠어. 근데 이제는 맘 놓고 깎아. 그러다가 이제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럼 맘 놓고 뽑아버려. 그러면, 그리고 금방 손 씻고 세수하고 그래도 염증 안 생겨. 왜? 병균 들어가면 내 백혈구가 병균 다 죽여버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아시겠죠? 여러분은 뉴 스타트를, 그 생기를 선택하셨으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면역 세포들의 유전자가 켜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치유가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축농증에다가, 그 다음에 알레르기성 비염, 그 다음에 기관지 천식. 천식 알레르기도 다 면역력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제일 또 힘들었던 것이 역류성 식도염이었어요. 밥 먹으러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위산도, 그 음식물하고 섞인 위산이 올라와가지고 식도벽을 헐헐 헐게 맵니다. 그러면 식도가 막 따끈따끈하고 아프고 막 참 고생 많이 했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장 쪽에 가면 위산 과다증, 그 다음에 십이지장, 위산 과다증에 만성 위염, 위산 과다가 되니까 산이 많으니까 위장 벽에 자꾸 염증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만성 위염에다가 십이지장 궤양에다가. 하, 새벽만 돼 배가 싹. 참 그 어린 이상구 참 고생 참 많았어. 그러니까 병이라면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데 이 꼬대학 들어가니까 병 치유를 못한대. 와, 여러분. 평생 약 먹고 평생 치료만 하고 살아야 돼. 그때 제가 아스피린, 수도 없이 아스피린 먹고 맨날 이 항생제 먹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관절에 류마티스성 관절염. 그 다음에 발가락에는 무좀. 뒤로 가면 치질. 그 다음에 과민성 대장염. 과민성 대장. 이거 사람 미쳐요. 갑자기 아랫배가 싸뭐 갑자기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다 가서 앉으면 똥이 안 나와 또. 어떤 때는 설사가 나오고 어떤 때는 똥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어요. 그 미국 가서도 그랬어. 그러면서 내가 배운 의학으로는 이게 치유될 수 없고 치료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 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네. 어떻게? 그게 바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뭐요? 생기구나. 하는 것을 드디어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 아무리 더 벌어도 내 병도 못 고치는 그 의학을 내가 의사라고 하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다가 뉴스타트를 딱 시작하고 이 병, 15가지 병들이 싹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재수가 좋아서 뭐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몸 어느 구석에도 탈이 없어 지금. 지금 우리 나이 되면 다 뭐 무릎에 관절이 어때 여기 어떻고 지금 다 문제가 있어. 근데 뭐 지금 뭐요? 지금 조깅도 할 수 있고. 뭐 등산도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제가 여기서 아무리 열정적으로 열을 올려서 강의를 해도 어떻게 왕성한 생기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 나이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생기가 되려면. 이거를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기라는 단어가 그동안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이 살아난다. 이것만으로도 폭탄이야. 와, 이것만으로도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 병은 언제든지 뭐예요? 날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 의사를 찾기보다 뭐예요? 우리를 만드신 모든 고장이 나면 여러분 컴퓨터 고장이 나면 여러분이 삼성 컴퓨터면 어디로 가서 고쳐야 돼? 삼성에 가서 고쳐야죠. LG는 LG로 가고 만들어진 것은 만든 사람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그래야 돼. 뭐 우리 인간이 인간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너희들은 치료밖에 할수 없지만 누가 치유한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조건 없이 너희들의 모든 질병을 뭐예요? 치유. 성경에만 치유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그 성경에만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말이 등장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교적인 은행이 아니야. 이것은 과학적인 뭐예요? 진실이에요. 그래서 자, 질병을 치료하신다고 합니다. 성경은 치료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자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하라면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은 아니잖아.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죠? 그럼 누구의 뜻일까? 예. 자, 그 다음에 좀 놀라운 거.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슨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이런 현상이 먼저 일어나야죠. 그렇죠? 모든 것은 나는 몰라. 그러니까 내 뜻이라고 말할 수 없어. 누구의 뜻이요? 네. 생기를 보내주실 수 있는 존재. 나를 유전자라는 글자를 만들어 주신 존재.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하는 존재. 예. 많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보시면. 과학자들이 이 놀라운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사이언스 뉴스. 제가 옛날에 아주 이거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매주마다 새로운, 그, 지난 일주일 동안 발생된 그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또는 발명한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아주 얇은 잡지예요. 매주마다 된대.
표지. 이 표지에 등장할 때는, 등장시킬 때는, 이거 놀랍구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이게 열대어, 물고기. 아주 흔한 열대어예요. 뭐,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면,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열대어예요. 그, 요 놈은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이에요. 수컷인데, 이 수컷은 정말로,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수컷 한 마리가 세상에 암컷을 20마리를 건드려요. 우리는 한 마리도 힘든데, 20마리가 건드는데, 이 수컷을 한 마리를 제거하면 놀라운 현상이 벌어져. 이 수컷에 속해 있는 20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해요. 그래서 뭐라고? Changing sex. 바다 한가운데에서 성이 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컷이 없어지면 뭐 암컷 20마리가 모여가지고 투표하겠습니까? 누가 수컷 할래? 어떤 경우에는 수컷이 없어진 것도 몰라. 이 암컷 20마리는. 그런데 72시간 후에 보면 암컷 2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서서히 변해가지고 수컷이 되어 있어. 그러면 뭐가 변해야만 성이 변해요? 성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 그러니까 암컷에 있는 우리 인간도 아기로서 이제 엄마가 임신하면 약 3개월까지는 성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성이 결정이 확실히 안 돼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남자가 될 애들은 이제 꼬추가 생기고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든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처럼 얘도 얘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중에 한 마리가 자 선택을 받는 것 같아. 그렇죠? 네가 수컷이 되라. 그러니까 이 암컷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유전자를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럼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그렇죠. 이 물고기들을 만든 창조주야. 그 뜻이 이 물고기들의 생체 전자파를 조절을 해서 성결정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성도 바꿔줄 수 있어. 필요할 때. 근데 이거는 필요, 이렇게 되는 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왜? 생태계 균형을 잡아서 이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고기들은 내가 수컷이 되거나 암컷이 되거나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왜? 수컷을 만들어줘야 생태계 균형이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이 물고기들 멸종을 하지 않을 거니까. 멸종되면 생태계가 무너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태계도 어떻게 조절하셔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결국 우리 모두의 유전자는 글자고 그 글자는 창조되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에 관한 한 우리는 누구한테만 맡겨버리면 돼. 예, 네, 그 막 유전자 글자를 만드신 분에게 맡기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그 뭐 이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한 마리가 내가 수컷이 돼야지. 그래서 어느 날 하이야 하면 수컷이 탁 되나요? 아니야.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생체 전자파를 잘 조정해서 유전자를 잘 움직여서 변화시켜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알아요, 여러분? 들의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쟤네들, 다 내가 쟤네들 필요하면 성도 바꿔주고. 근데 성경 구절에서 하나 빼놓은 게 뭐냐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봐라. 그 예수님이 깜빡하고 안 하신 거지. 그런데, 하물며 너희 뭐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내가 왜 너희 사람들의 유전자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네가 지금 암에 걸렸잖아. 내가 너를 지금 암을 낫게 하기 위하여 왜 너 유전자를 내가 생기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지 않겠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잡초들도 내가 다 알아서 키워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그러니까 그러한 뭐가 생기면 믿음.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한번 어떻게 해보자. 맡겨보자. 그리고 나는 내 병에 대하여 더 이상 내가 내 병을 붙잡고 고민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자.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고맙다. 이제는 네가 나를 방해를 안 해서 고맙다. 내가 그래, 네 강, 내 강 잘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회복되는 길이 바로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다. 이 뉴 스타트로 여러분 꼭 회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